하이리 시원스쿨 프랑스어 강사 지니입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. 오늘의 단어는요. 바로 베베입니다. 자, 베베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하죠. 아기 관련 용품들 이름이라든지 그런 브랜드들 이름을 베베라는 거를 많이 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베베라는 단어가 원래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예요. 정확한 발음은요. 베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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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의 뜻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다시피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의 지니였습니다. 차오!